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소로 전해 성구영 부장입니다. 보시는 업무사항 발생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진짜 현업기술 바탕 위에 보다 빠른 성공을 약속을 드립니다. 꼭 연락을 부탁드리고 동영상 교육을 계속 봐주세요. 알처리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대략 해볼게요. 언더컷 여기 쪽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살빼기를 하고 좀 크게 살빼기를 해볼게요. 그냥 어차피 예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하나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트랜스폼에서 트랜스레이트 투어 포인트 로 카피하는 거 다른 거 있지만 파라메터 없이 하려고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카피 바로 컨트롤 B에서 브랭크를 시키면 원본이 브랭크 돼요. 항상 브랭크는 원본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여긴 카피된 거가 있고 파라미터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4만큼 올리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4만큼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은 컨트롤 시프트 K 뒤에 걸 가져오면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죠? 그죠? 4만큼 올린 거죠. 그래서 트림 바디로 얘를 바디 페이스 한참 뒤에 나오는 컨트롤 시프트 이게 지금 퀵피크가 이제 바로 안 나오는 거는 여기 원래 프리퍼런스 실렉션 가서 퀵피크 딜레이 하지 마라 이거 켜놔야 돼요.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면 가지고 위에 밑에를 잘라준 거예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면 이렇게 잘라준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잘라준 거는 잘라줘서 옆에를 폭을 줄인 거죠. 옵셋 페이스 탄젠트 한 대를 선택해라 해서 마이너스 아까 그뭐5 정도 했는데 마이너스 한2 정도를 줄여라 이렇게 폭이 작으니까 줄였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가져오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얘 보면 곡면을 따라오다 보니까 언더컷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따라오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언더컷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구별해 준게 이거는 이제 페이스를 구별해 주는 거고요. 이거 방향은 여기 X 지금 보면은 방향은 X 마이너스 방향 구별을 주는데 X 마이너스 방향으로 싱글 탄젠트 한 커브 에지도 아마 될 겁니다. 탄젠트 얘를 찍으면 지가 뺑 돌려간 탄젠트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구배를 5도를 주겠다, 10도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도가 구배가 들어가는 거죠. 플라이. 위에서 봤을 땐 이제 구배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설계도 이런 것도 써먹고 그런데 여기 또 조각이 돼서 더 이제 진짜 기구 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 들어올 때 있으면 제거하고 조립될 때 있으면 더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앞에 후크를 붙이고 싶다. 붙여요. 만약에 이제 붙이고 이런 것들은 파라메터 굳이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파라메터 남기세요. 파라메터 다 남아있죠 여기 그죠? 한 것들 그리고 후크를 붙이고 싶을 때도 많이 쓰는 게 이런 아크랭스를 많이 쓰죠. 어소시에이터 안 주고 얘를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뭐 이렇게 원래는 대칭으로 양쪽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겠다 이렇게 이어놓고 얘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 옵셋하고 이렇게 해서 후크 부위를 뭐 대략 완성을 시키고 위에 모양은 이거하고 만나야 된다. 그럼 리프레스 페이스 가는 겁니다. 얘는 얘하고 만나야 된다. 어플라이 만났죠. 이렇게 만나고 밑에도 뭐 요리를 하든가 더뭐 지우고 더 해서 이렇게 해서 후크 부위 이런 거 완성을 하고 깔끔하죠. 이런 선 하나도 안 나고 탄젠트하게 나오고. 아 그리고 뭐 어차피 교육을 하니까 축을 Z축 이렇게 돼 있고 설계를 하고 나서 어디가 언더컷인지 보고 싶지 않아요? 구배가 어디 얼마나 들어가 있고 보고 싶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배 없는 걸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붙여요 두 개를 이렇게 제품 설계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널러시스에 보면은 요 몰드 파트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향이에요. Z축 방향으로 구배 체크를 하겠다. 그러니까 Z가 상코와 빠지는 데다. 아시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준 각도는 3도. 이거는 3도보다 큰데예요. 3도보다 큰데. 이거는 3도보다 작은데. 작은데. 요거는 이제 구배가 없는 데들. 자, 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투명하게 돼요. 고기만 딱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픽이 느려요, 이거는. 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하측. 하측 이제 속에 들어가는 데들이에요. 요거는 좀 이상한데 계산 못하겠다, 잘. 요거는 언더컷 예상되는데 속에 있는 것들. 언더컷 에지. 요 각도를 고치면 뭐 고친 대로 돼요. 뭐 6도, 뭐 6도대로 뭐 체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특히 이런 뭐 구배 버티컬 부위나 이런 건 알 필요가 있어요. 언더컷 지역이라는 이런 것들. 이거 쓰시고. 예, 이거 꼭 써보세요.